안녕하세요. 네. 자, 병오년에 임진 올해 정사 1회 병오 1회 태어난 56세 남자.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 진올해 오시에 태어난 정사 1주. 항상 일간 할 일을 찾아봐. 네? 자, 정화 할 일이 뭐예요, 정화? 우리 정화 배웠잖아요. 경금을 녹여서 첫째 경금을 녹여야 돼. 그다음 경금이 없을 때는 목으로 갑목을 봐야 되잖아. 갑목을 왜 봐? 왜 갑목이 필요해, 정화한테? 심지 꺼지지 않는 촛불이란 말이야. 이 정화한테 갑목은 보급선이야, 보급선. 보급선이라니까? 군대에서 전쟁이 나는데 보급을 안 해주면 죽잖아. 식량 보급을 안 해주면 굶어 죽고, 어? 탄환 보기를 보급 안 하면 총 맞아 죽어. 이게 보급선이야. 그래서 정화가 촛불일 때는 갑목이 심지라고, 심지. 촛불이 심지가 있으면 안 꺼진다고 말이야. 그래서 정화에 갑목이 있으면 정신력이 강하지. 일단은 정화는 경금하고 갑목이 있는지 보라. 또 계절별로 달라. 정화는 음권의 계절이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은 신유술 해자 뭐가 쓰임새가 날로 많아. 소중한 정화고 정말 어디가나 인기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따뜻한 난로가 됩니다. 따뜻한 난로. 자, 봄의 정화는 눈물의 고 정화 눈물이 특히 묘월에 눈물이 정화가 가장 눈물의 정화 순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목이라. 진홀은 눈물의 정화로 보기는 힘들어. 인홀이나 묘월은 맞아. 근데 인홀도 순목이지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눈물의 정화가 아닐 때도 있어요. 자, 정화가 진홀에 태어나면 화토 상관이니까 진이란 글자가 뭐예요? 진이란 글자. 다재다능, 그렇지. 다재다능. 똑똑하다, 똑똑하고 다품목, 다품목이죠.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 품목 다 벌려놓고 식장, 보고 싶다 그 말이야. 식탐. 우리는 굉장히 좋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갑목도 없어. 또 녹일 경금도. 경금도 없어. 이 사중의 경금은 못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할 일이 뭘까? 그러면 이 사주에서 뭐가 많아? 화가 많아요. 자, 보자고. 목화토금술 써봅시다. 뭐가 화를 다. 목이 없죠? 네. 하나, 여섯 개야. 화가 대세를 이루어요. 자, 토가 하나, 금이 없고 수가 하나. 그러면 임진은 진이 수의 고지야, 고지. 수의 고지니까 임진도 만만찮게 물이 있긴 있어. 적은 물은 아닌데 임수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정하고 합을 하고 있어. 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여기서? 정화. 내가 쓸수 있는 거지 임수뿐이 없지. 합을 했어. 임수하고 진토뿐이 없잖아. 다 화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화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 비겁하다잖아. 비겁하다. 그렇죠? 비겁하다. 이렇다면 비겁하다니까 왜? 특징 뭐예요? 비겁하다 특징. 돈 나갈 때 많다. 그렇죠. 고집 세다. 주변에 경쟁자가 많다. 그렇지. 고집 세고. 여자가 오면은 서로 다투니까 여자 오기 힘들겠고. 이런 현상이잖아. 비겁하다 사주는 원래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오면 군급정적 해버리기 때문에. 자, 비겁하다 특징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진은 토지만은 수의 기운이 강해요. 주변에 토가 강하면은 진은 수의 묘지로 가요, 묘지. 수의 묘지는 물을 다 흡수해서 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묘지야. 근데 화만 있으니까 이거는 진은 수의 고지작용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화가 할 일이 화생토를 해야 되잖아요.
하생처를 안 하고 뭐라고 합을 했어? 장관. 정관. 정관하고 합을 했는데 월급 생활 좀 할 수는 있어. 하면은 큰 조직에서 해. 그런데 또 내가 화생토로 오고 싶은 거야. 왜 화생토로 오고 싶어? 화가 강하니까 설기를. 왕한 오행은 반드시 뭘 해라? 설기. 왕한 오행 반드시 설기해라. 그게 왕이 술세라게. 왕이 술세. 그 세력을 따라가서 왕이 자연스럽게 길을 설기를 시켜야 되는데 왕이 역세로 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슬리서 가면 안 좋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임수도 핵이고 진토도 핵이야. 이 임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자리에서. 화수행 화토 상관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간다 그 말이야. 다재다능하고 똑똑해. 그런데 언제 돈 벌까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이 정관하고 화보려면 어떤 성격으로 나와? 법대로. 법대로. 원리원칙 따져. 이런 사람들이 사람 이런 사람이 원리원칙 따지고 법대로 하고 융통성 없고 거짓이 그럼 사업이 돼 안 돼? 안 돼요. 네. 성격적으로 사업이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너무 화가 강하니까 화생토 하고 싶은 거야. 화생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병나요. 병나잖아. 무슨 병이 나겠어? 화병. 화병. 화병에서 또 거기서 내 성격을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가? 어이러지.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가고 결국은 어디로 가? 결국은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진토가 화기를 잡아준다니까. 화기를 잡아주는 것은 뭐예요? 진토라니까. 나왔죠? 네. 불이 강할 때는 용을 타락했죠? 용을 타락. 네. 이 화기를 잡아주고 화기를 잡아주고 나의 진로를 열어주고 식상으로서. 그러니까 이 진이 핵이라니까 가장 중요한 글자야. 가장 중요한 글자. 핵폭탄이야. 핵폭탄. 야. 그런데 이제 신유가 왔어. 이 병신대운에는 이 신대운에는 이 사주에서 뭐가 강해질까? 이때는 뭐 젊은 시절이니까 빼놓고 물이 강해지고 어? 물. 임수가 강해져요. 임수가 강해지고 수가 신진 반 수국을 짜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임수가 강해지고 신진 가합이 되면서 이때는 불 끄는 사주로 가요. 불 끄는 사주. 이제는 나도 수가 막강해졌으니까 수로서 화를 제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불끄는 사주야. 불끄는 사주는 화가 돈이야. 불끄는 사주는 화가 돈. 수로서 불을 꺼. 이게 화수, 수와 기재. 수하고 화하고 세력이 비등할 때는 수와 기재고 세력이 균형이 깨지면 화수 미재로 가서 불이 강하면 물은 죽어요. 증발해서. 물이 강하면 불은 꺼져버려요. 근데 세력이 비슷하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수화 기재로 가. 이때는 화가 돈이 돼, 화가 돈. 그러니까 신대운에 불 끄는 사주는 굉장히 바쁘게 간다. 아니, 불 났어. 소방차가 느릿느릿 가면 안 되겠죠. 네. 경력을 올리고 다 비켜라 하잖아. 다 비켜라. 얼마나 바삐 가냐고. 그래, 바삐 산다. 그 말이야. 바삐 산데 이때는 이제 화가 돈이니까. 화가 많잖아. 이때 돈 벌었어 안 벌었어? 벌었어요. 이때 큰 돈을 버는 거야. 이때 큰 돈. 자, 유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묶였어. 묶였어요. 그렇지. 월지 격을 묶였잖아. 월지 격. 격을 묶여버렸어. 격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몸이 묶은 거나 똑같고 내가 사람인데 인격인데 나의 격이 묶여서 굉장히 답답해. 근데 진유합이 또 시체의 상이라고 그랬죠? 네. 시체의 상이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진 않는데 시체처럼 산다는 얘기는 두문불출이야. 집 밖에 못 나가는 게 시체야 그건. 아니, 집에 못 나간 사람 어떤 사람 집에 못 나가? 아픈 사람, 못 나간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 그렇지, 환자.
환자나 아주 구호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집에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이 진화부로 그게 그래서 이제 시체처럼 산 거야. 그러니까 사업에서 부도난 사람들은 두문불출을 하겠죠. 밖에 돌아다니면 빚쟁이들한테 잡히잖아. 이렇게 밖에는 못 나가. 그래서 이렇게 월지 격이 묶일 때, 특히 진유화불이 묶일 때는 사업한 사람들은 부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시체처럼 집에서 꼼짝 못 하고 산다 그 뜻이에요. 힘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근데 이제 뭘로 왔어? 무술련이 왔어. 무술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아니. 안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여섯 번째 대원이니까 월주를 천국 지출고 이 핵을 깨버렸잖아요, 손톱부터. 안 좋아. 이 무술 대원이 안 좋아. 정유, 무술까지 20년간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형상이다.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가겠죠. 해자축, 수왕줄로 가고 계절은 겨울인데 이 해자축으로 가면 이 사주 뭐가 강해져? 무리가 임지. 수가 강해지면 다시 이제 불끄는 사주로 가면 재기를 하겠죠. 해자축에 가서 다시 이제 일어나 돈 벌어. 그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예. 이제 사는 모습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아, 이분이 뭐 어렸을 때 그닥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은 아니고요. 어 그냥 이렇게 대학 졸업하시고 뭐 결혼하고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연쇄 부도로 뭐 58억을 부도맞고 그냥 그만두시고 또 수산업을 좀 하시다가 뭐 좀 안 돼서 2010년도에 필리핀에 350만 원을 들고 오셨답니다. 오셔서 이렇게 가이드 생활도 하시면서 또 주변에 이제 동료들하고 리조트 사업을 하셔가지고 뭐 돈을 조금 모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제 뭐 여기서 화상 폭발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대원은 돈 벌었죠? 네, 근데 부도 많았어요. 신대원에 돈 벌면서 이제 아마 정유리는 부도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님 합의는 무조건 사기라겠잖아요. 예? 정님 합 사기당하고 정화 신대원에 돈 벌어서 정대원에 사기당하고 유대원에 시체처럼 두문불출 꼼짝 못하고 힘들게 살았지 않았을까 보고 무술대원도 굉장히 힘들고 이 사람은 해대원을 네. 타야 돼요. 해대원에. 네. 결혼은 네. 이제 했는데 이혼했다고? 네네. 네.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20대 한 후반쯤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아니 여기서 차 중에서 병화가 나갔잖아요. 예? 네네. 병호를 쳐로 봤는데 그래서 임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헤어지든지 각방 쓰든지 반드시 부부 문제가 있어. 근데 병호니까 예? 친구 같은 부인이지. 만일에 같은 그 회사에서 사내 결혼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분 와이프가 한국에서 화가라고 하시던데 화가였다고. 예, 내가 물어보냐면 네. 20대 네네. 후반에 임진은 나한테 관이니까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내 결혼을 네. 아. 임진이 개강이니까 큰 조직에서 회사 생활했을 때 그때 사내 결혼했을 수 있다. 그런데 빨리 했으면 병호를 만나면 되게 동창, 학교 동창. 왜냐하면 또 사고 방학을 했으니까 같은 지역사회에서. 아니면은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중매해서 만날 확률도 있어요. 연애에서 만난 결혼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만나. 동창일 확률이. 사고 방학을 했으니까 지역사회에서.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 확인이 좀 안 돼요. 그 유대원에 언제 이혼했어요? 이혼은 아마 지금 한 15년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5년? 15년이요. 15년이면 마흔 하나니까 그래 마흔
하나네. 병신 대운을 했네, 그럼. 네, 아마 네. 그랬네. 나는 정유 대운이 이혼했을 걸로. 한 10년 아니 맞다. 죄송합니다. 10년 전이라고 하시네요. 10년 전. 네, 그러니까 난 정유 대운에 이혼이 돼. 예, 맞아요. 정유 대운에 이혼을 해. 그러냐면 정화가 유의 12운성으로 뭐예요? 장생. 생지. 생지는 새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어. 나는 정유대운에 사기 당하고 새 출발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살았고, 또 유는 천을진이죠. 네. 천을진에는 대운에서 천을진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대운에서 천을진을 만나면. 대운에서 천을진을 만나면은 천을진이 이게 품격 높은 사람들을 만나요. 나보다도 모든 면에서 사회적인 이상이 높은 사람, 품격 높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이게 천을기인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대운 답답은 했어도 사회적으로는 좀 잘난 사람들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도 하고. 지금 이제 무술 대운인데 무술 대운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예,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뭐 해요? 아, 지금 리조트 하고 계시는데, 이제 관광 산업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 리조트를 음식 산업으로 바꾸셨는데요. 뭐 여전히 또 관광이 안 지금 되는 건,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이 안 되니까 일도 네네. 하는데 안 그래서, 되는 건 당연하겠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그거는 냅두고 뭐 한국 냉동식품이나 수산물 뭐 식품 유통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가 좀 봐주시라고 이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주대로 살라고 수상계통을 하네. 이 사람 뭐가 예. 필요해? 수가 필요하잖아. 수로서 불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도 수고라니까, 수고. 그러니까 수산식품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물에 관한 일을 해야 돼. 물장사를 해야 돼. 가장 쉬운 곳은 물장사 중에서. 근데 이분이 저기 되게 더운 사주잖아요. 그런데 추운 거는 싫대요, 선생님. 추운 데는 못 산대요. 제가 추운 곳에 가서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추위를 추운 거는 못한다고? 싫고, 아니요, 예, 아니요, 추운 게 싫대요. 추운 게 싫다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더운 사주인데 추운 게 싫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셔요. 오히려 그 사람은 체질이겠지. 예. 그렇다고 해서 정원 사주는 안 해. 화로 정했다면 추위를 싫어할 수 있겠지. 화로 정했다면. 근데 정원 사주는 그건 체질로 봐야 돼. 일단은 수가 필요한 사주예요. 수가 필요해야 화를 제압을 하고 수와 기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항상 사업을 해도 무슨 사업? 수에 관한 사업, 수산업이라든지 냉동식품 다 이게 수지 뭐. 물장사랑 그 말이야. 물장사든지 아니면은 뭐 일식집 횟집을 하든지 뭐 호프집을 하든지 하여튼 물에 관련 일. 유통업도 호프집이요? 물이에요. 유통업도 수에 관한 일이에요. 돌아다니 물이 흘러다니는 똑같아요. 자, 그런 쪽. 그런데 무술대운 62세 이전엔 63세 이전 62세까지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63대 기회대운이면 기임 탁수를 해요. 그러니까 60대 중반 가야 일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 60대 중반. 그러면 53 실대운까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그렇지. 이때는 일 벌리면 안 돼. 이 62세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운안 좋을 때면 그러면 손발 예. 놓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손발 놓고 굶어 아니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좋은 네네. 방법은 새로운 사업 안 해야 되니까 남미태에서 일해야 돼. 이를테면 남미태 남미대사. 가서 월급생활을 해라. 예. 그러면 망할 일이 없잖아. 나 죽어서 뭐 남미태에서 월급생활 하고 그러면 지금은 뭐 유통 이런 거는 좀 예? 유통업 정신차려. 이런 거는 좀 하지 말라고 할까요? 어떤 거요? 당분간은.
유통업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하지 말고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요. 항상 남 밑에 해야 돼. 내가 근데 이렇게 스스로 사장이 되고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장 되고 주인이 되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디서 일을 할까? 회사 사고 하지 말고 네.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최고라니까. 운 나쁠 때는. 그리고 운 나쁠 때는 뭘 해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희생봉사. 희생봉사 많이 하면서 희생봉사하면서 인심 얻어놔야지. 베풀고 살아야 돼. 운이 나쁠수록. 운이 나쁠수록 감추지 말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운이 다시 찾아와. 그에 대운에 60대 중반부터는 다시 옛날의 명예를 찾는다니까. 영화를 찾아. 그 전까지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수분의 생활, 자기 분수를 지키는 생활, 그리고 남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밑에서 그냥 자존심 죽이고 월급 생활하고, 이게 최고단 얘기예요. 네, 내 사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하세요. 이분은 그러면 심장 뭐 질환 이런 게올 거면 이게 여름이 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병이 안 오지. 근데 이 진토가 있어서 그런 화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병은 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또 이제 해자 쪽으로 가면서 수가 강해지니까 건강도 괜찮고, 그럼 지금 진뇨합 시체 이 화분에는 혹시 뭐 진뇨 이런 걸 조심해야 되나요? 뭘 조심한다고? 지금 이제 진유대운에 이제 진과 유가 합을 했잖아요, 월지가. 그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 당뇨 이런 것도 올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아, 아프다는 당뇨는 아니야. 아니고요. 이 정도 가지고 당뇨는 안 오지. 아, 예, 저도 그거 물어봤거든요. 당뇨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당뇨는 없고요.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허리 디스크, 예. 좀 의아했어요. 왜 허리 디스크? 당뇨는 안 해, 당뇨는 안 해. 이 허리 디스크는 오화의 문제야, 오화. 오화. 이 진유대운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고? 네네. 그 세운을 알수 아, 있을까요? 수술은 아니고요, 선생님. 그냥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 정도는 아니고 이 오화. 네네. 아마 진유대운의 오감, 오한 문제니까 좌우충을 했다든지, 좌우충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이 왔다든지, 진이 오면 오한은 맥을 못 쳐요. 아마 좌우충이나 진이 왔거나, 이 정유대운의 세운에서 이런 운의 허리 디스크가 좀,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리가 되는데, 왜 그러냐, 예, 오화가 허리야. 정화의 록이 뭐예요, 록? 정화의 록이 뭐냐고? 오화잖아요. 이 록이란 것은 나를 받쳐주는 글자야. 나를 받쳐주잖아, 일간 근이 돼서. 나를 받쳐주는 게 우리 인체에서는 척추야. 그래서 이 록이 척추라는 의미가 있어, 록이. 또, 인 자체는 척추야, 인은. 인은 우리 척추 12마디 뼈로 보는 거, 인을. 그래서 인신충에 그래서 허리가 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화가 허리예요. 나를 받쳐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아마 좌우충이나 진이 와서 오화기를 완전히 설기했을 때 그때 척추에 문제가 오지 않았을까?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네네, 선생님. 그리고 올해는 이분 어떠실까요? 금년 운세? 네네. 일단은 이분은 대운 자체가 아주 안 좋은 대운이니까 절대 뭘 하면 안 되고, 혹은 리조트 사업 네. 같은 거는 정리를 하고. 자, 금년이 신축년이야. 신이란 글자가 어디서 왔어요?
지장 간에 없죠. 없어요. 그런데 사주팔자 없는 신금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자, 신이 오면 병신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비견급제 경쟁자 하나 잡아줬잖아요. 근데 임수는 신금을 씻어주는 거예요. 신금이 금생수로 됐지만은 또 여기 병신이 나왔대. 그래서 경쟁자를 잡아준 건 좋은데 축이란 글자를 달고 축 기문을 해. 축 기문은 건 좋을까 안 좋을까? 화기를 잡아주는 건 좋은 거예요. 이 사주가 너무 화가 강하니까. 그럼 축진 파가 됐어. 무슨 현상이잖아. 갈등. 항상 축진파는 갈등이라고 그랬죠. 하는 일이 갈등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나는 진일을 진일한 일을 상관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축보다는 진은 다재다능이고 이게 화르기를 잡아주면 물론 축축축도 하지만 이건 금으로 갈 확률도 높은 거예요. 축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을 쓸까 축을 쓸까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그 말이에요. 왜 축진이 갈등이야? 축진이 왜 갈등? 아이. 이 진이 옥토예요. 옥토고 축은 오물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축이랑 축은 해자축이야 해자축. 겨울에 끝이죠. 겨울에 끝이잖아. 예. 겨울은 무슨 기운?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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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의 끝이야. 밑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어, 기온이. 기온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잖아, 축. 그 다음에 이제 진은 임묘진이잖아, 임묘진이. 봄은 무슨 기운? 올라가. 상승 기운이잖아. 온다가 올라갈 진은 이제 그 봄의 끝이 올라갈 것만큼 올라갔어. 이 얘기하고 이 사이가 여기서부터 했으면 엄청 멀어졌잖아요. 여기는 진은 끝,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축은 땅 밑까지 내려갔고 이 갈등이 엄청 폭이 커요 적어요? 커요. 폭이 크다. 그래서 갈등인 거예요. 폭이 굉장히 크겠네. 이게 갈등이 그래서 축진파가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굉장히 심해. 축진이 비급이면 인간과는 갈등이 심할 거이고 숙진이 식상이면 하는 일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람을 거느리면 식상이 내가 부활한 말이에요. 종업원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숙진이 공부면 공부 때문에 인성이면 문서 때문에 재무는 활동 무대 돈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돼. 그러니까 식상이니까 금년에 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것이다.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또 사축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왕지가 없는 것은 화보로 안 보는 거예요. 또 축의 기문은 화기를 잡아주는 게 좋아. 근데 금년 특징적으로 일어난 게 뭐예요? 특징적으로 일어난 것은 하는 일이 갈등이야. 금년 이분 굉장히 뭘 해야 될까 갈등 굉장히 심한 거예요. 나머지 기문이라든지 병신합이라든지 큰 의미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네, 갈등 올해 지금 엄청 심하게 하고 계세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네. 금년은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돼. 네, 나머지 선생님. 병신합이나 추고 기문은 좋은 작용이에요. 자, 또 네. 선생님 저기 진하고 오 사이에 사가 격각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는 격각은 일시만 보시라니까. 일시는 공역인가요? 연월이라든지 월 일은 안 보는 거예요. 아. 여기만 보는데 사하고 바로 방합을 했지. 여기는 격각이 안 돼 있죠. 예? 네. 자, 어린 시절이잖아. 월은 연월은 안 보는 게 적당한. 또 질문. 세운에서 천을기인이 와도 아까 대운에서의 그 천기. 아니요. 품격 높은 사람은 대운에서만 봐요. 아. 원래 세운에서도 천을기인 오잖아. 예. 세운에서 오는 천을기인. 이거는 프로정신이야 프로정신. 자, 금년이
신축년이잖아. 신축년은 어떤 일간들의 기인이야, 축이? 감모. 감모, 병금. 그러니까 갑, 무, 경 일간들은 금년에 축이 천을기인, 천을기인 회잖아. 천을기인.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운에서 오는 때는? 이때는 프로정신이 일어난 거, 프로. 뭔가를 해보죠.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이야, 프로란 건. 프로 야구선수 아니야. 뭐든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또, 그리고 이 프로는 또 천일 기인이니까 기인의 도움도 있는 거예요. 기인의 도움. 기인의 도움도 있어. 기인의 도움이 있으면 일이 풀려, 안 풀려? 잘 풀려. 잘 풀리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요, 세운에서 오는 천일 기인을 말뚝 효과라고도 표현하신 분이 있어. 말뚝 효과. 말뚝 효과가 시골에 산 사람들은 알아, 말뚝이 뭔지. 논에, 논에 논두렁이 옛날에, 경제정리 하기 전에는 논두렁이 말뚝을 박고요. 제 방이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서. 논두렁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놓으면. 그래서 말뚝을 박아놓으면 빼들 못 오잖아.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천일기인이 오는 해는 3에서 5년까지 이 천일기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축년이면 3년이 언제까지? 이민, 계명년까지. 길게는 5년까지 기인의 혜택을 본다 그래요. 기인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데 별로야. 난 이런 건, 이런 건 하나 논리에 불과해. 단,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다? 대운에서 오는 천일기는 품격 높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세운에서 오는 천일기는 그 해에 기인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프로 정신이 발현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선생님, 그럼 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충형을 받으면? 충? 예, 축이 충을 받으면은 들어왔는데 이제 만 이게 충을 받거나 충을 받으면 못 써먹는다고도 돼 있죠. 네. 또 공망이 맞을 수도 있어. 천일기인이 공망 맞아도 못 써먹어. 근데 천일기인이 공망을 맞으면은 가무에 능하다 했어. 춤과 노래. 근데 그것도 난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쓸데 이런 잡설이라 해. 잡설. 맞지도 않는 이론들은 난 잡설이라 해. 다 버렸어. 나는 그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런 이론들 내가 초창기에 상담할 때는요. 손님을 내가 붙잡아놨어. 손님은 나를 붙잡아놓은 게 아니라 손님을 붙잡아놓고 내 공부를 하는데 좀 답변 좀 해주시라고 되게 해주더라고. 내가 꼬치꼬치 물어갖고 내가 메모해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안 맞은 건 버리고 맞는 것은 다시 메모를 하고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비법이고 그게 나는 노하우인 거야. 그래서 안 맞아. 못 써먹는 거는 그냥 없어 이제 상관하지 말고 그냥 충형의 그것만 읽으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천일기인인데 공망 맞았다 못 써먹는 거 아니에요. 기인은 기인이에요. 충은 맞았다 못 써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그 논리를 쓰지 말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단지 다시 정리하면은 공망을 맞았든 충을 맞았든 형을 맞았든 간에 기인은 기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운에서 오는 천일기에는 품격 높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세운에서 오는 천일기에는 기인을 만나기도 하고 프로정신이 발현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그러니까 한번 하긴 해볼 필요도 있어. 그건 자기 공부잖아. 자기 노하우를 쌓는 길이니까. 이제 그러면은 또 천일기인이 축과 미가 하나는 네.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원 그 사주에는 미가 있고 올해 축년 오면 항상 두 개가 있어. 네. 어떤 일주든지 천일기인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양기인이라게 양. 네.
하나는 음기인이라 해, 음. 그래서 음양기인이 다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제 음에서 와서 부딪힌 거인 거죠. 아니 그렇게 막 금방 얘기했잖아. 총 보지 말라고. 음양기인이 두 개 다 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니까. 축미가 예를 들어서 갑목경은 축미잖아. 네. 근데 이 충미가 다 있으면 이건 오히려 안 좋다니까. 기는 기인이 많다고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기인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미가 있든지 축이 있든지 음양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 음양기인이 다 있으면 어떻게 돼? 음으로 아니, 도와주고 뭐, 양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 일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사주에는 이제 하나만 있고 문에서 이제 또 하나 왔을 때 그러니까 음양기인이 음양이 부딪혔을 때 원국에 있는 축이 있는데 예. 운에서 또 미가 올 수도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충축으로 보지 말고 또 기인이 하나 나타났다고 보시라니까. 네. 세운에 도는 경우는 대운에서는 품격 높은 사람 만난다. 음양 따지지 말고 그렇게 보시고 원국에 충미가 다 있는 것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음양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내 지지가 다 기인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네. 내 지지가 다 기인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때? 게을러요. 불구자. 게을러요. 불구자. 기인이, 기인이 많으면은 내게 지지가 다 기인이야. 내 사학의 지지가 다 기인이야. 천일계. 그러면 기인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잖아. 도처에 가도 나를 도와주나. 연울이지. 어디가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었으면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나는 아무 도움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아니다. 의지 의지하는 성격. 의지하게. 문제가 있잖아. 장애인이다 그 말이에요. 장애인이든지 뭐 나한테 문제가 있어. 나무 도움 없이는 못 사는데 그게 장애인이지. 그래서 여자들이 내게 지지가 다 기는 음탕하다겠어. 나무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면 되겠어? 남자는 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음탕하다. 기인만. 그래서 여기는 병, 정은 해유잖아. 해유가 네. 기인이잖아. 네. 또 여기는 여기도 해유네. 예. 기인이 없어. 진술은 기인이 없어. 진술이 기인이 있어요? 없어요? 진술은 기인이 없어요. 인뜻 없는 글자니까. 진술은. 그 선생님 그 지금 여기 정유대운에 유가 천을기인이잖아요. 네. 근데 진하고 합을 했는데도 전혀 그 기인의 덕은 없는 건가요? 아니 기인의 덕은 있고 합은 합이라니까. 합에서 없다, 충에서 없다, 공망마치에서 없다 그런 걸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맞아. 근데 논리적으로는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그런 걸 실질적으로 써먹어 보니까 안 맞더란 거야. 안 맞아. 선생님, 기인이 많으면요, 기인이 많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공조병 있어. 도와준 사람들 많아. 특히 이와 같은 사주는 성격이 좀 어떠하다고 볼 수 있는가요? 성격? 네. 남한테 베풀기 잘하냐? 진이 핵이잖아. 핵. 뭐가 핵이야? 식상이 핵이잖아. 그럼 남한테 베풀기 잘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 근데 진 잘 베푸세요. 네. 진이 어디야, 진이? 외국인이잖아. 그렇게 사람 항상 어디 가려고 그래? 외국 가려고 그러잖아. 외국. 한국보다는 외국. 그래 지금 필리핀 갔잖아. 다재다능하고 똑똑하고 이 진이 화기를 잡아주니까 이 진이 굉장히 중요해져 쓴다니까. 진. 식탐도 되고. 네. 선생님, 네. 이분이 제가 저기 이분한테 결혼 다시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냥 혼자 사시라고 했더니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면서 여자가 언제쯤 들어오냐고 저한테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한 사람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요. 그 언제쯤 여자가 들어오겠어요, 저분한테. 근데 이렇게 운 나쁠 때는요, 좋은 여자 기대하면 안 되겠지. 밥진년. 근데 항상 이렇게 보세요. 이 나이가 늦은 나이는 무조건 시주를 쳐로 보라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처가 누구야? 병호잖아, 병호.
병 오면은 나하고 친구 같은 척하고 사하고 방합을 했으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만날 텐데 사하가 방향 이쪽으로 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대시를 했겠죠. 그런데 무술 대운에는 화가 강해지잖아. 오술 화로 진술 충으로 핵이 무너지잖아. 좋은 대운을 그럼 이 병호가 살겠어? 만나도? 기회 대운 가야 병호가 살잖아. 그때는 병호가 도움이 돼 안 돼? 돼요. 수화 기재로 가니까 화가 돈이니까 그때는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앞으로 10년은 그래야 10년은 돼. 만나더라도 무술 대운을 지나서. 근데 지금 만나도 된 경우가 있어. 어떤 사주 만나면 돼? 물이 많아. 수강사주 임자라든지 임진이라든지 하여튼 뭐 개해라든지 이런 수가 많은 사주 만나면 수와 기질을 이루어서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왕사주를 만나야 돼. 수왕사주. 네. 그러면 수와 기질로 잘 살아. 일지가 지금 일지가 사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천라 지망살이 술에 진사가 있는데 일지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주에 그렇게 천라 지망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살면서 강금을 당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인상이 좀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근데 여자들은 좀 그럴 확률 많은데 남자들도 있을 수 있어. 이 사람도 어디에 좀 잡혀 갔을까? 그러니까 알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감금을 당해본다고 돼 있어. 그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감금이란 게 뭐야? 감금. 아 유치장에 들어간 거 경찰서 유치장도 감금이고. 손발이 묶인다. 남자들한테 감금 당할 수도 있어. 그래갖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감금 당해갖고. 뭐 요즘은 그것보다 뭐라 그래? 여자 꽃무늬 쫓아다니는 거. 스토커. 그렇지. 스토커. 스토커가 지나치면 감금을 시켜놓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아, 상담하다 보면 진짜로 있더라니까. 있더라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 남자 같으면 유치장 갈 수도 있고 그게 다 감금이야. 아니면 어디 뭐 깡패 조직에 끌려가서 한번 감금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차가운 사람들은 그럴 확률도 있겠지. 근데 이거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건 놔두고. 자, 또 질문. 이분 부모님 두 분의 사이는 서로 정반대 극단적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부모는 사이가 좋지. 임진이 누구가? 아, 거기가 어머니. 뭐? 네, 내가 부잖아. 예? 그러면 한쪽은 부야. 왜 엄마? 진주는 목이 길 때문에. 엄마는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아요. 엄마하고 정리마 진사로 딱 묶어놓고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끈끈은 좋죠. 엄마 없으면 살겠어 이거? 네네. 사이 상당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병호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화하니까 친구같이 지내진 해도 이 신대운에는 좋지만은 이 우술 이런 대운에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겠지. 특히 지금 술대운에 아버지가 화를 강하게 해주는데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나쁘겠지. 근데 엄마는 화기를 잡아주니까 엄마는 최고잖아 지금. 엄마가 해주잖아. 네.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남자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부모님 두 분과의 사이, 두 분의 사이. 아, 네. 예, 두 분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좋으세요. 상영하고 여기도 진사, 진호 했잖아. 화기를 잡아주잖아 진토가. 좋지. 아버지가 화내면 누가? 엄마 화를 달래주잖아 지금. 형상으로 봐서. 그 강의 상영했잖아. 청감 뭐 이렇게만 놓고 봐. 이렇게 막 이거 빼고. 굉장히 좋은 사이잖아. 두 분 다 똑똑하지. 부모는 다 똑똑하잖아. 병호는 양인. 임진은 쾌강이잖아. 선생님 이게 이 사주가요. 수화 기재로 갈 때는 불이 돈이잖아요. 근데 예. 그 외에는 뭐가 돈인가요? 이 사주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는 사주예요. 근데 수가 강해질 때는 수화기제로 가. 이 신대운의 수화기제를 돈을 벌어. 이때는 화생토 토생금 금이 돈인데 진화부는 묶여버렸어. 환계 묶여. 그래 힘든 거야 이 사주는. 무술도 마찬가지야. 이제 기회대운에 가면 다시 수화기제로 가요. 수화기제로. 그런 형,
그런 모습이야 이 사주.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 기대운 중반쯤 갈 때까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주웁니다. 네, 감사합니다.